어제와 같은 너를 만나고 언젠가부터 난 아무 말 없이 웃음만 반복해. 편안함이 지겨웠었는지 사소한 일로 트집졌고 그만하자 말을 쉽게 또 했어. 사랑해란 말도 아무 감정 없이 들릴 때 싸웠다 웃었다가 무뎌지게 될 때 생각하네. 옛날 사람처럼 예전 영화처럼 예전 영화처럼 그날 끝이란 말보다 더 멋지게 두 손을 붙잡고 날 떠나도 돼. 더 좋은 사람 만나 말은 해도 평생 날 생각해 날 잊지 못해 Everyone, welcome to our show. 디오빠 동해와 이오빠 은혁이가 함께하는 우리는 테니 쇼. 진짜. 시작부터 멘탈이 좀 털리네요. 네. 토요일 오후 5시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별님들 어서오세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네. 아직 뭐 카메라에 잡히진 않았지만 네. 앞에 저격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일찍 벌써 들어와 있어가지고 사실 네. 이따가 소개하면 그때 들어와도 되는데 맞아요.
지금부터 안 있어가지고 참. 네. 자 우리 별님들이 또 이렇게 출첵을 쫙 해주고 또 계시죠. 네 오늘 댓글창도 평소보다 더 활발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별님들. 랄랄라. 샤라라라라라. 자 어서요 오늘 이 게스트로. 네. 네 뭐 이분이 오는데. 네 뭐 동현 씨 어때요? 네, 사실 저를, 저는. 네. 어 멤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멤버들과 함께 뭔가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뭐 부담이고 네. 그리고 제가 네. 지금 MC석에 있잖아요. 네. 아 좀 네. 뭔가 네. 저 미안한데 그냥 빨리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이렇게 아, 조금만요. 오프닝이 길어 여기. 조금만요. 오프닝 지금 한 5분도 안 했어요. 지금 네. 조금만 계세요. 아 좀 설레기도 네. 하지만 좀 긴장도 되네요. 네 사실 네. 오늘 그 희철이 형이 오면은 네. 저희가 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벌금도 받고 네. 이 형 그 벌칙 그래도 뭐 출연료도 반납하고 에? 머리도 다 자르고 예, 투명 의자 앉혀가지고 그렇게 시키려고 했거든요. 원래 아, 지난주에 맞아요. 오기로 돼 있었는데 안 와가지고 안 왔잖아요. 저희가 요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네, 예, 또 우리 별님들을 봐서 저희가 또 요거는 다 넘어가. 필요 없는 얘기는 좀 자르고 필요한 얘기예요. 대본을 다 읽어요. 네, 한 대본 이렇게 또 성심성의껏 써주신 거 저희가 또 해야죠. 자, 그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요? 네. 아, 2주 동안 우리를 애타게 만들었던 주인공이 진짜로 왔습니다. 네, 이분을 지칭하는 수식어들이 아주 많아요. 네, 신데렐라, 우주 대스타, 희님, 얼굴 천재.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나와라, 김희철. 아, 보이죠? 폭죽 터지는 거 보이죠? 이거 좋죠. 아까 들어올 때 뭐라고 하셨죠? 배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사실. 네, 저희는 밑에까지만 그렇고. 네. 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데니쇼 시청자 여러분. 우즈데스타 김유철입니다. 우리는 슈퍼주니 어요. 이걸 한다고요? 야, 자. 형이 한다고? 아. 야, 특이가 해야 되는데 원래. 네. 여러분. 네 일단 사과하고 시작하셔야죠. 네, 약속을 뭐가 됐던 어겼다는 데 있어서 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네. 사실 근데 컨디션이 좋지가 네. 않았잖아요, 그죠? 아 근데 컨디션이 네. 안 좋아서 그런지 살이 조금 빠졌더라고요. 가장 좋은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네. 그렇죠. 아니 그래서 네. 이게 느낀 게 네. 사실 은혁 씨가 네. 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를 네. 섭외 갔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 나가자 이유가 그거 히스토리 목적이 있었죠. 제가 네, 사실 여기 이제 네. 뭐라 그래야 돼요? 수뇌부 PD님이랑도 네, 제가 굉장히 네. 굉장히 절친 사이예요. 예전에 또 인생 술집부터 그렇죠, 그렇죠. 파이팅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거 출연료가 제가 알기로는 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대신 저희가 상품을 30개를 드릴 수가 돈으로 있어요. 돈으로 줘요 그냥. 은혁 씨 내 히스토리는 출연료가 꽤 세다고. 한 번 더 나가려고 그래서. 안 돼, 안 돼. 저는 그래서 오늘 나온 이유는 네. 이동희 씨 섭외하러 나왔어요. 아 제가요? 히스토리에. 아니 그게 그 몇 회까지 네. 있는 뭐 시즌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아직 확실히는 모르는데 뭐 잘 되면 네. 계속 가는 건데 네. 야, 난 진짜 놀라운 게 네. 살다 이동희가 라디오 진행하는 걸 보네요. 아 저도 진짜 제가 모니터하면서 놀랍니다. 아니, 놀랍고 제가 MC석에 있는 것 자체가 메인 MC예요. 네. 보여요? 제가 메인이에요. 여기서 이제 메인 MC고 제가 이제 표정이 왜 이렇게 긴장돼 있지 동해. 멤버들만 나오면 이래요. 멤버들이 싫어요. 아, 뭔지 알아. 나도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싫어요. 나도 멤버들이 나오면 빨가벗고 방송하는 기분이라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희도 뭘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고 이게 사실 이 대본이 지금 의미가 있나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그냥 해님, 달님, 별님은 누가 지은 거예요? 우리 이제 팬분들께서 이거 진짜 네. 잘 지은 것 같아. 방금 뭐라고 하려다가 팬분들께서 아니, 욕하려고 했죠. 욕하려다가 팬분들이 지었다니까 갑자기 진짜 잘 지었다고. 왜냐면 네. 이 엘프는 네. 사실 채팅창에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 그쵸. 근데 이 별님은 그냥 네. 보니까 별을 엄청 달더라고. 맞아. 이런 거 하나 나도 만들어야겠다. 거기 히스토리 가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서 네. 그런 걸로 계속 업 시키도록 뭔가 네.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벗겨가겠다는 거예요? 뭐 어때요? 제가 그러면 그때 나가서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나갈게요. 아, 나오기로 확정된 거예요? 나갈 거예요?
그럼 나가서 아 왜냐면 저는 희철 형이랑 솔직히 추억이 많아서 알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가서 그러면 네. 한 번 더 섭외해 와요. 어? 그럴까요? 아이 그건 아니죠. 우리 또 상부상조 해야 되니까. 아니 문을 안 열어줘요 형님. 아 1층에서 사실... 키 드릴게요. 키 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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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층에서 멋있게 차에서 내린 다음에 어차피 데니쇼 네. 라이브에서 네. 팬들께 노출하려고 네. 팬들이 노출을 엄청 또 있더라고요. 네. 네. 오빠 오빠 하는데 멋있게 손 인사만 네. 딱 이러고 문 앞에서 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난 너무 싫은 거 뭔지 알지? 오랫동안 팬미팅 하시라고. 그래서 계속 뒤돌아보기도 그래서 계속 앞만 보고 있었지. 저 매니저한테 연락했더니 매니저도 안 내려와. 어 잠시만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아니, 아니 거기 앞에 서 있었다고요? 앞에 계속 혼자 이러고 서 있었어. 아, 진짜로? 거기부터 사실 이 미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아니 가라앉히세요. 차를 안 타고 오고? 네. 아니 차를 타고 네. 와서 네. 매니저랑 네. 이제 셀리스랑 같이 내렸는데 네. 밖에서 문을 여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아 거기 이 건물 완전 건물 아~ 팬들에게 아~ 멋있게 손인사 딱 날리고 뒷모습만 보였거든요. 얼굴 여기서 보여주려고 딱 날리고 했는데 문 앞에서 이러고 있을 때니까 그 뒷모습으로 10분 어 진짜 한 10분 정도 진짜 이러고 아~ 있을 때니까요. 이철 형이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해요. 네 예민하죠. 네. 그래서 그럼 그 달려드리려는 의미로 네. 선물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어 네. 제가 번호 고르면 됩니까? 번호 고르면 돼요. 네. 그럼 제 행복한 기분 담아서 네. 저 숫자 18 오늘 지금 이 데니쇼에 네. 온 기분 네 희철 네. 아니 이거는 진짜 희철형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읽으라고 만들어놓은 숫자인데 그걸 피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 개 정도 더 뽑을 수 있도록 기회 드릴게요. 왜 그건 뭔데? 별로 안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서. 어, 또 한 개 더 뽑을 수 있어요? 네 그럼 28 여러분 숫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우리가 그래도 우리 규현이 네. 들어왔을 때를 생각을 해서 13 왜 형이 하면 다 욕같지? 야 13 야 13이 여기에요 여러분. 자 드디어 괜찮은 게 하나 나왔네. 자 첫 번째가 아. 이제 아. 주시 딸바 주스 이런 거 잘 모르잖아. 딸기 주스가 있어. 딸기 바나나 딸기 주스. 딸기 바나나 주스 미디엄 사이즈. 내가 안 먹죠? 주시? 네. 주시가 뭐야? 아, 저희가 먹을게요 그냥. 이거 저희가 맞고요. 아니 저희가 먹을게요. 요거 CU 빙그레 바나나 우유. 안 먹죠? 아 바나나 우유 먹어요? 먹죠 먹죠. 바나나 먹어요? 요거 드릴게요. 네 요거 드릴게요. 아니 저것도 줘야죠. 아 요거는 안 먹잖아요. 아 저희... 먹을게. 가져와서 먹을 거예요? 그 괜찮은 게 하나 있거든요. 아 집으로 박스로 보내오는 거예요? 네. 아 박스까지는 아니고. 아니 하나. 하나. 어? 그냥 한 개. 한 잔. 야 여기 PD가 잘못됐네. 경훈이 형 이럴 거예요? 근데 괜찮은 하나. 게 있어. 어. 려욱 자신 있어 음원. 지난번에 라이브로 여기서 녹음을 하고 갔어요. 그거 드릴게요. 그럼 이거를 저희 이제 동표 씨랑 네. 저희 스타일리스트 그냥 같이 스타일리스트랑. 네, 네. 드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니, 축하드립니다. 주씨가 뭐야 근데 여러분? 그... 주시우레 씨? 아니 그 뭐냐 생과일 주스. 네. 이런 그 갈아 주시는 거. 그리고 있어요. 그래? 그런 게 있어? 네 지금 게스트가 처음 오면 저희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요거 어떻게 관심 있어요 없어요? 요거 해답 책. 고민 있으면 고민 해결이 고민? 돼요. 아 그거 전혀 해답을 안 알려준다는 그 책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해결이 네. 가끔 해결이 돼요. 고민 혹시 있어요? 고민? 고민? 네. 뭐 고민. 최근 들어 뭐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사소한 거라도 고민. 네. 고민. 저도 네. 이런 뭔가 정기적인 사실 제가 예전에 또 라디오도 했었잖아요. 영스트. 네. 영스트리. 네. 저봐 이동해가 라디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가만 있어요. 그 다섯 글자도 지금 말을 못 하는 사람. 영스트리. 아 영스트리. 영스트리. 네. 그렇게 저도 라디오를 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네이버 네. 여기가 네. 이거 할래요? 시스템이 괜찮더라고. 편해요 이거. 이거 줄게 할래요 데니쇼? 뭘 줘요? 뭐 마음대로 줘. 나 야, 나랑 상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줄게 할래요? 어 난 재밌을 것 같아. 어 그러면 혹시 이거 그러면 이거 줘도 되는지? 어 그래 그래. 데니쇼를 형한테 이거 네이버 이거 라디오 줘도 되는지? 이거 저희가 한번 해결책 한번 볼까요? 아니 이걸로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네, 네. 해결 돼요. 누가? 모르겠어요. 많은 게스트 뭐 나와서 이거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네. 과연 네이버에서 희철쇼를 과연 런칭해도 될지 안 될지? 근데 너네는 프롬프트를 왜 안 읽어? 프롬프터를? 아 이거 잘 안 읽어요. 아 이거는 또 작가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그냥 본인의 생각을 막 써주시긴 하는데 네. 굳이 뭐 저희가 보고 읽진 않아요. 원통선 매니저 결혼 고민했는데 글쎄라고 나왔다고. 어, 맞아요.
원용선 형? 네, 네. 용선 형. 용선 형 출연했어요. 어? 나왔었어. 야, 매니저가 여기를 나왔어요? 위에다가 보고 안 하고 나왔어. 야, 그 형은 저희도 모르겠어요. 왜 야, 게스트가 됐는지. 야, 전참 씨가 끝이 아니었구나. 자, 그럼 저희가 고민. 네. 네. 어떻게 희철 씨 이 뭐... 자리. 네. DN이가 왜냐면 사실 DN이가 네. 이 데니쇼 네이버 나오죠. 네. 이걸 한다는 게 사실 저는 약간 너무 가식이라고 봅니다. 아, 뭐가 가식이에요? 진실되지 않아요. 아, 그러면 이 사람들 네. DN이 해외 투어 짱짱하게 돌잖아요. 네. 해외 투어 돌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네. 이 소중한 프로그램 거들 떠나 받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 하는 거? 모함을 해요. 투어를 못 도니까 울면 겨자 먹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겨자 좀 먹읍시다. 우리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라디오 DJ로 앉혀라? 에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실됩니다. 알겠습니다. 늘 진솔하게.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이버 저 사람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히스토리랑 저랑 바꿀 수 있어요? 아, 출연료 차이가. 여기 데니쇼는 냅두고 83라인 라디오 가자고. 그럼 이특 씨랑 둘이 할 거예요? 잠깐만요. 나는 그거 숨 막혀서 못 들어. 숨 막혀서 못 들어요. 네. 내 숨이 다 넘어가. 근데 미안한데, 네. 누가 봐도 이 전체 상황을 못 보여주죠, 시청자분들께. 네. 프롬부터가. 네. MC분들 보라고 이렇게 돌려놨는데 이걸 계속 내가 읽게 만드는 우리는 게. 게스트 중심이에요. 네. 우리는 게스트 중심이에요. 저거를 볼 시간이 없어요. 네. 저의 고민. 네. 데니쇼처럼 네. 이렇게 저도 뭐 우주 대스타 쇼나 희님 쇼나 괜찮다. 네이버 뭐 괜찮다. 네이버가 네. 꽉 차 있으면 네. 뭐 다음 카카오라도 네. 가서라도 네.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진짜 하고 싶어요. 네. 네. 여기 와서 다음 카카오 얘기를 해요. 네, 좋아요. 자, 한번 그러면 우주 대스타 쇼 뭐 희님 쇼 과연 런칭할 네. 수 있을지. 네. 과연 과연 읽어주세요. 펼쳐서 읽어주세요. 시청자분들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짠! 좀만 더 좀 더 가까이요. 어머, 너네도 이제 노하우는 거야. 얘가 똑똑하다니까요. 봐봐. 자, 보겠습니다. 읽어봐요. 보장은 없다. 신통만통하다니까. 보장은 없다. 아니 이게 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희철 형이 이거를 한다고 해서 네.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출연료가 보장되면 할 거예요. 아, 전 너무 좋죠. 왜냐면 저는 이런 라디오 구성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기 네. 질문을 시켜놓고 그건 아니, 왜 만져요? 아니, 저희가 시간이 한 시간밖에 없는데 네. 해야 될 건 많아가지고 있어요. 요거 네. 해야 되거든요. 네. 요거 옆에 보이죠? 데니쇼 두더지 챌린지. 지금 요 챌린지를 게스트가 올 때마다 하고 있는데 잠깐만, 이진호는 제가 아는 개그맨 이진호인가요? 네, 맞아요. 네, 걔도 나왔었어? 나왔었어요. 어제 내 거 나왔는데 여기는 제가 막 다 돌려서 같이 이렇게 한 명씩 하는 거죠. 우리 네. 멤버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왔었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세 명 나왔어요. 이특, 그리고 이특이 형, 예성 형, 려욱이 세 분이서. 그럼 나머지도 이제 줄줄이 나와야겠네. 나와야죠 이제. 그래서 그 두더지는 뭐 하면 돼요? 시원이도 한번 나오라고 해야겠다. 요거를 어? 주세요. 너 시원이 유튜브 나가줬어? 나갔죠. 근데 나 아직 안 나갔는데. 그것도 감옥해야 돼. 네. 아니 레벨, 설명을 레벨 2. 레벨 2 해가지고. 오케이. 자, 요거를 이게 한 라운드가 계속돼요. 이게 만약에 잘하면 라운드가 계속되는데 제가 4라운드까지만 한번 볼게요. 아니 이걸 왜 해요? 사람을 불러놓고 근황 토크라든가 이런 아니, 걸. 아니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라고. 이거를 잠깐만 중간에 노래 나가고 그러나요? 이것도? 네. 무슨 노래 나가요? 그거는 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데 네. 지금 준비된 거는 오렌지 캐러멜의 상하이 로맨스. 그러면은 저작권 받을 맞아요. 수 있을 때까지만 틀어줘요. 네. 그리고 바로 노래 끊어버리라고. 네. 말 좀 많이 하게. 그러면 노래 나가는 동안에 저걸 해볼까요? 네. 괜찮네. 네. 제작진과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비지를 깔아가지고. 예. 비지. 비지래. 비지. BGM을 깔아가지고. 카메라가 엄청 많다. 네. 그 요 노래? 요 노래를 깔아가지고요. 좋아요. 네. 그러면 이 노래를 하고 오렌지 캐러멜의 상하이 로맨스를 틀고 저희가 마이크는 열고 네. 요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야, 이 김웅수 네. 형님이 진짜 진행을 잘하셨구나. 저 김웅수 형님 라디오 나갔었거든요. 우리는 게스트 중심. 편안하게. 이동희는 말을 지금 한 3분째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아니에요. 방송 사고입니다. 메인 MC예요. 아, 그래요? 네. 저 지금 쑥스러워가지고 얼굴. 아니, 서브가 다 해요, 원래. 자, 그러면 바로 언제 할까요? 지금 이제 노래 나가면 시작하시면, 저 스타트 누르고 시작하시면 돼요. 스타트 누르고. 자, 저희는 오렌지 캐러멜의 상하이 로맨스를 들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네. 불 들어오는 거 치면 돼요.
하다 보면 중독성 있다니까. 아니 하다가 아, 좀 느리다. 내가 볼 때는 이거 손목이 아파서 포기할 거야. 집어 던질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승부 생긴다니까. 제가 324점으로 1등입니다. 현재 2등은 뱀뱀 306점. 또 있어, 오, 또 있어. 자, 1라운드 어, 보너스. 자, 2라운드 4번까지예요. 2라운드 4라운드까지예요. 형 근데 이 BGM이랑 잘 어울린다. 형 이런 거 하는데 없잖아요. 이거 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여기다 풀고 가는 거예요. 자, 2라운드가 끝이 났고, 자, 3라운드. 아, 멈출 수 없어. 아니, 이 노래 가사를 이철 씨가 작사했잖아요, 맞죠? 네. 오, 가사 재능이 있네. 잘 못하네. 아니 지금 근데 한 200점 넘은 것 같은데? 자, 4라운드까지 하고 그 다음 점수 딱 나오면 얘기해줘야 돼요. 마지막 4라운드 이제 4라운드 지금 말은 왜 하냐고 하고 있지만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집중되잖아요. 샹샹 웃으면서 샹 하잖아요.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자, 점수 어, 기억해 주세요. 저 아까 기억 아니 아니요. 끝났어. 주세요. 점수 몇 점이었는지. 껐어요? 잠깐만. 어, 점수 나왔어요? 아 근데 이 4라운드 끝나고 좀 더 했어. 아까 4라운드 끝났을 때 점수를 얘기해 줘야 돼요. 지우기 형, 우리도 히스토리에서 요거 한번. 아, 지우기 형,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 어, 대놓고 표절을 하는 거 같은데. 요거 재밌을 것 같아서. 요거. 네. 아, 왜냐면 여기 또 여기 PD 양반이랑 우리 PD 양반이랑 PD 양반이요? 둘이 또 친해요. 아, 친해요? 아, 아는 사람이에요. 어, 가까운 사이니까. 아, 네. 뭐 다 잠깐만 이거 문자 좀 보낼게요. 아, 저기요. 네. 저기 점수가 아니, 제가 갈 때 이거 가지고 갈게요. 네. 네. 점수가 몇 점이죠? 선생님. 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271점입니다. 아, 그거는 몇 개 더한 다음이니까. 아까 어, 아까 그냥 뭐 266점 뭐 이 정도로 하시죠, 그냥. 근데 이거에서 제가 네. 얻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아니 보통 이제 이 프로그램이라는 건 네. 예를 들어 우리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게임을 해요. 나와서 네. 알잖아요. 알죠. 게스트와 이제 MC가 네. 게임을 해서 네. 진 사람이 벌칙 이런 어. 구성이 있단 말이죠. 요거는 어. 뭐죠 결과가? 저희는 이제 그런 보통 프로그램과 다릅니다. 아 그냥 하고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동해는 왜 말을 안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메인 MC라서요. 이거는 사실 저희 제작진분들이 네. 그냥 하시는 건데 그냥 이동해 기록을 깨라. 네, 동해를 그냥, 이겨라. 네, 그런 거예요. 그냥. 아, 그러면 나 제대로 할걸 그랬다. 근데 1등을 못했으니까. 네. 어쨌든 뭐 그냥 저기 그냥 나중에 써드리도록 할게요. 기록을. 그렇습니다. 네. 아, 자욱 자신 있어. 아,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을 전혀 읽지 않네요. 여기는. 아니 여기는 아니, 이제 읽어요, 읽어요, 이분들의 읽어요. 공간이고 네. 저희가 침범하면 안 되니까. 아, 그래요? 저희가 아니, 너무 내가 조마조마해서 저희가 너무 이걸 읽으면 이분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댓글을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네. 아, 웬만하면 보지 말아주세요. 아,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여러분들 노는 공간을 방해할 네. 뻔했는데 아, 지켜주세요. 아 미안해요. 이분들 굉장히 싫어해요. 네. 아,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네. 노하시니까 네. 내가 방해할 어, 뻔했어. 올라오죠 지금. 네. 지금 올라오죠. 난리 났죠. 자기들 이게 글 올라오잖아요. 글 숨기려고 크크크로 가리는 거예요. 네. 아 부끄러워서 네. 빨리 올려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제 목소리는 들리겠죠 그러면? 네 들리죠. 아, 설마 우리 목소리 꺼놓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나 싶었는데 와 이거 못 읽겠다 이거. 별 한번 쫙쫙 올려주세요. 어 별 한번 올려주세요. 별 올릴까요? 네, 네 별 한번 쫙 올려주시면 그러면 한 이게 딜레이가 있으니까 한 1분 정도 후에 쫙 올라갑니다. 야, 나 히스토리에서 난 못 쓰지. 내가 별명이 또 과일 체리니까 네. 체리를 쫙 올려달라 그럴까? 어? 이모티콘 있는 거. 아, 저희 거 어? 너무 베껴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어때요 다 우리 하나 아니에요? 아니 하나긴 하는데 그걸 너무 가져가시면. 네, 자 그러면 동해 씨가 네. 어, 별 올라가요. 올라가. 네. 그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예쁘죠? 이,
해님 달님 별님 만든 거랑 이거를 네. 이렇게 앞에 맞아요. 해님 달님 이걸 만들어준 제작진도 예쁘죠? 센스가 있어. 네. 자 그러면 이제 메일 씨가 네. 진행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제가 네. 한번 가볼게요. 네, 해님이 네. 나온다는 소식에 별님들이 아주 진작부터 아니 너무 웃지 마세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니 게스트를 못 웃게 하는 프로가 있네. 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예. 제가 말을 못하잖아요. 네. 네, 희님이 나온다는 소식에 별님들이 진작부터 네, 소장하던 하드케이스를 열어서 희철형이 얼마나 우리를 애정하는지 네, 쓰리케미의 자료를 엄청 제보해 주셨다고 하는데 네. 뭐라고요? 아니 그리고 아니, 그리고 빨리 가세요 여기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 닉네임 민니님께서 보내온 네. 제보 사진이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아 요거를 읽으면 되는 거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 요거를 읽으면 되는 거잖아. 6페이지. 자 동해는 네. 점점. 김희철 뭐 어쩌고저쩌고 흐흐흐흐 하며 욕하고 도망쳐도 내가 그냥 허허 웃을 수 있는 동생이다. 아 물론 허허 웃으면서 어퍼컷을 날리는 형이지만 그리고 동해는 내가 샤워할 때 유일하게 문을 따고 들어올 수 있는 동생이다. 그리고 동해는 아니 이런 걸 왜 읽어요? 잘 땐 그 누구도 못 건드리는 날 엉덩이 때려가며 깨울 수 있다. 물론 내가 먼저 일어나면 동해 싸닥션 날려가며 깨우지만 한마디로 동해는 만보들 중 내 성격이 제일 해서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하면 동해는 내 무등을 타고 있다고 하면 되나? 크크 사랑하는 내 동생. 아니 게스트를 불러놓고 네. 이게 무슨 몹쓸 짓입니까? 예, 기억하세요? 아니 이게 희님이 직접 싸이월드에 쓴 거예요. 네. 2008년에 10월에 네. 와. 옛날에 와, 싸이월드 있었는데. 예. 지금 부활했어요. 응? 부활해서 도토리를 예. 아니라는데요? 할 거래. 할 거래요. 도토리를 7월에 남은 게 있잖아요. 그걸 현금화 시킬 수 있대요. 환불해 준대요. 환불. 우와, 나 그럼 나 완전 도토리 부자인데. 어, 한번 환불해 봐 봐요. 나 진짜 여러분 저 제 싸이월드 도토리 다 팔면 내가 봤을 때 여기 삼성동에 한 20평 정도 아파트도 살 수 있을 거야. 하나 도토리 하나에 100원이래요. 100원이에요. 그래 도토리 진짜 많아. 꽤 될 거예요. 맞아 되겠다. 형은 그때도 연습생 때도 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선물 엄청 줬죠, 맞죠? 나 연습생 때 팬이 더 많았으니까. 왜냐면은 그때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한 2년여간 그 1년 동안 방문자 수 1위였어요. 맞아 형이. 맞아. 네. 맞아 나 도토리 재테크 진짜 나 제대로 했는데. 맞아 맞아. 아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도토리 아 미안해요 읽어서 너무 읽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마세요. 여러분 놓으세요. 아니 이게 네. 나 이게 자꾸 보이니까 안 돼요.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색다르다 프로그램인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안 읽을게요. 그 당시에 이 백문백답 유행했던 거 알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동해가 쓴 문항 중에 희철이 형을 언급했던 게 있어요. 뭐요? 취미에 네 취미에 신데렐라 수다 들어주기. 그리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남자 연예인의 신데렐라. 이렇게 너무 웃긴 게 이분들도 네. 부끄러워요. 읽지 말아주세요. 누구도 읽으라 그러고. 여러분 와, 댓글 편하게, 장난 아니네요. 네. 편하게 야. 놀아요 여러분. 아 진짜 미니홈피가 나오면 다시 할 생각이에요? 근데 찾으면 좀 들어가 보고 싶긴 해요. 왜냐면 저희가 예전에 응. 그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생겼을 때 맞아. 그때 그걸로 저 찍어서 많이 올렸는데 그때 연습생 사진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SNS랑은 또 약간 또 다른 감성이 있죠. 저희 그리고 죄송한데 네. 두 분은 뭘 마시는데 저는 왜 안 줘요? 아니 이거는 죄송해요. 이거는 동해 PPL이라서 네, 저희 아니 그래도 물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 게스트분들 네. 생수 하나만 생수통 있나요? 아니 출연료도 안 줘. 뭐 지들끼리만 무슨 죄송해요. 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이제 나가고 있어 스텝이. 아 지금 이제 문 열어주러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혹시 왜냐면은 예 네, 저희가 물을 함부로 드렸다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게스트 중심 아 그렇습니다. 네, 원하면 드립니다. 아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네네네. 아, 셀프는 역시 여기는 진짜 물은 셀프네요. 그럼요. 아 원하면 드려요. 아, 죄송해요. 제가 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너무 웃기네 진짜. 야 이게 야 정말 네. 진행 안 해요? 메인 MC가 할 거예요. 자 사연이 있죠? 어디요? 네. 야, 내 문 안 열어주기부터 알아봤는데. 장난이야. 네, 다음은 네, 별님이 제보해준 사연을 읽어볼게요. 닉네임 절친즈의 시작.
요즘 동해맘 은영맘으로 네, 활동 중이신 희님. 예전엔 서로 번호도 없고 어색하던 사이인 희철 은혁이 친해지게 해준 큰 연결고리인 절친노트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희철 오빠가 너무 착해져서 아쉬운 데니 네, 새 조합 기대해보면서 보냅니다. 절친노트. 아니 잠시만요. 네? 음성까지 보내주셨어요. 예? 네. 말 잘라. 들려주세요. 오늘 좋았다.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데 너 진짜 원숭이 같더라. 이따 연락처 가르쳐줘. 항상 느꼈지만 형은 표현이 서툴을 뿐 마음으로는 나를 잘 챙겨주고 있단 거 알아요. 나도 그런 표현이 서툴러서 서로 어색해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오늘 방송을 계기로 더 가까워지고 누가 봐도 친한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정말 오글거림이 근데 그치구나. 목소리에 어색함이 너무 느껴진다. 맞아요. 아, 진짜 어색했던 거예요? 아 실제로. 왜냐면은 실제로. 우리는 연락처가 있어도 서로 연락을 한 적이 아마 한 번도 없었어. 절친 노트 나가기 전까진. 형이 이때 저한테 연락처를 그때 알려달라고 했었어요. 아 사실 두 분 다 거의 개인주의라서. 맞아. 그때 아마 은혁 씨가 이제 술을 안 했을 때라서. 맞아. 그때 부를 일도 없었을 거야 아마. 접점이 맞아. 없었지. 아. 그리고. 맞아 진짜 우리는 아예 공통점이 없었어. 아, 맞아. 근데 진짜 이 절친 노트 컸어. 이후로 완전 아니 뭐 확 친해졌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상 이제 형식적으로 약간 프로그램만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 우리는 진짜로 이 프로그램 통해서 형이랑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도 여기에 절친 희님이라고 저장이 돼 있어요. 저도 절친이라고. 네. 컵이 다르네. 나우도 홍보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빨간 옷 입었으니까 제가 또 맞춰가지고 뭔데요 이거? 모르겠어요. 몰라요? 팥인가? 잠깐만 팥을 차려 준다고요? 뭐 모르겠어요. 팥물인가? 아 허브 차라고 합니다. 허브. 네. 네. 사실 요 제보들이 네. 그 멤버들이 슈즈 멤버들이 또 왔을 때 초심 참기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참고해서 이제 데뷔 초기 자료들을 이제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 별님들께서. 네 그렇습니다. 저 죄송한데 여기 네. 게스트 분한테 요런 차 내준 적이 거의 없으시나 봐요. 한 번도 없나 봐요. 처음인 찬물이에요, 것 같아요. 설마? 차를 탈 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차가 네. 너무 차가운데요. 아 그리고 이거를 나보고 하래. 전혀면 입이 될 수 있으니까 전혀 섞이지가 않았어. 게스트 중심. 또 아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한번 핥고 그럴게요. 네네네. 아니 그 희철이 형이 은혁에 대해서 얘기한 피셜이 있는데 외모 순위는 꼴찌지만 나이 들수록 가장 멋있어지는 멤버 1위. 진짜. 그리고 예능 센스 넘사벽 1위. 옛날부터 제가 얘기했죠. 그건 맞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얘기했어요. 히스토리에 가서 네. 밝혔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내 거 막 다 갖다 썼네. 거기서 얘기했더라고. 외모 순위를 아직도 나를 이렇게 꼴찌에 이렇게. 아니, 왜냐면 네. 은혁 씨가 비율이 일단 진짜 좋아요. 맞아요. 은혁이는 타이트 샷보다는 풀샷이 멋진 남자. 얼빡샷은 안 돼요. 아니, 안 될 정도에? 아니 풀샷이 너무 좋아. 솔직히 여러분 인정하시죠? 풀샷 좋죠. 네. 풀샷이 진짜 괜찮고 네네. 우리 1집 때 트윈스 자켓 때 은혁이 한번 생각해봐요. 그 여기 아마존 그 아마존이 주장 머리 디아블로에 나오는 아마존처럼 머리 이렇게 따가지고 네. 와 그때는 정말 깜짝 놀랐었죠. 하지만 뭐 또 이렇게 뭐 예능 센스 넘사벽 이렇게 예능 센스는 저는 처음 이제 데뷔했을 때부터도 그렇고 은혁 씨의 예능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네. 호불호가 전혀 없다는 거고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는 불호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냥 이 목소리 톤 자체가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안 하고 재밌게 해요. 아니 호동이 형이 진짜 거의 인정했잖아요. 맞아. 아 진짜. 아니, 근데 그 호동이 형은 너무 많은 사람을 인정하고 다니셔서. 그리고 호동이 형은 다 인정하세요. 네, 제가 그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함께했기 네. 때문에 네. 호동이 형 같은 경우에는 네 야, 인정받고 싶네요 호동이 형. 미안한데 MC 두 분이 네. 너무 지쳐 보여서. 네. 이제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갑자기 내보내요 이렇게? 나 언제 30분밖에 안 됐는데 더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절친 노트를 2021년 버전 살짝 요거를 해보는 시간이 있네요. 그 메시지 한번 써주는 거 어때요? 뭐 이런 거를 우리는 편지지 말고 그냥 아이패드에 여기에다가? 네 한번 써보는 게 어떤지. 여기다가 우리 그 여기다가 그 예전에 그 롤링 페이퍼 했었던 거 있잖아요. 네. 희철 씨 먼저 한번 써보게. 전 갤럭시 없나요? 아, 왜 전 갤럭시 쪽이라. 자, 글만 한번 써주세요 한번. 네. 네, 요거를 메시지를 자 쓰는 동안 저희는 또 노래 듣
듣고 오도록 할게요. 불편하게 돼 있네. 내가 가서 써야 되네. 자, 우주멸치로도 저희가 한번 불렀었던 노래가 있죠. 오, 맞아, 맞아. 네, 김희철, 민경훈의 나비잠. 어느덧 흘러간 시간을 수놓을 수 있는 밤. 이 동네 글씨 완전 못 쓰는데 너도 한번 써방. 셋이 돌아가면서 써자. 써도 써달라고. 셋이 그럼 이렇게 돌려서 한번 써볼게요. 어, 그러면 나는 저한테 쓰고 어, 동해한테 쓰고 동해는 형한테 쓰고. 끝이 온단 말을 해도 언젠가 헤어진다 해도 내일 당장 끝이 온단 말을 해도 언젠가 헤어진다 해도 내일 당장 사라져. 죄송한데 지금 노래가 끝나면 네. 네, 뭐 듣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요? 메인 MC가 할 거예요. 메인 MC가 아까 하품을 하던데. 아니 은혁 씨 장난하세요 지금? 왜요 왜요 왜요? 이게 그거예요? 네, 제 마음을 담아서 아까 봤죠 그 일단 그 일단 네. 동해 씨부터 쓰세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을 안 해주지? 게스트한테? 아니 게스트가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뭘 왜 안 해줘요 아무것도. 왜 매달리게 하냐고 나를. 어? 어? 너무 재밌다. 야, 이 프로그램이 PD도 어디 갔어 또. 어, 너무 재밌네. 어. 아 저희가 메시지를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는데 그 제가 지운 게 아니라 저장해놨어요. 캡처해서 저장해놨어요. 네. 그리고 쓰면서 보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별님들이? 그렇죠, 그렇죠. 다 보셨죠. 네, 아까 그 어떤 내용이었죠? 형이 썼던 게?
아, 오글거려서 쓰다가 멈췄는데 어, 네.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네. 동해도 그렇고 네. 혁재도 그렇고 네. 본인들이 원해서 제 동생이 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팀을 하면서 네. 강제 동생이 된 건데 어. 그 팀을 넘어서 강제 동생. 진짜로 이제 네. 형으로 생각해주고 그럼요. 네. 진짜 동생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이게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네. 우리가 나중에 진짜 몇십 년이 지나서 내가 이제 막 90살이 돼 그리고 막 너가 87살이 돼 어 최악이다 그때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뭐 욕도 하고 이러면서 하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철이 없게 놀면은. 근데 정말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말 그 만들어진 인연이긴 하지만 맞아요. 정말 잘 만난 것 같은 맞아 맞아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진짜 우리 이게 사실 냉정하게 말할 건 말해야 되는 게 멤버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끝! 오케이 네. 뭐 이게 어, 미안합니다 말 오래해서 네. 자 뭐라고 썼어요? 아 제가 먼저 읽어요? 네네네 제가 쓴 거는 다 제가 쓴 거 읽어드려요? 저는 이동혁 옹룡룡룡룡룡룡룡룡룡이라고 썼어요. 뭐라는 거예요? 이동혁 씨가 쓴 거 한번 아니, 이제, 읽어줘요. 아니야 희천 형이 먼저 쓴 거 읽어 볼게요 한번. 그 얘기 띄워주세요. 아 요거? 네. 혁재야 앞으로도 오래오래 형 동생 하자. 내 동생 해줘서 고마워. 사인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은혁 씨가 저한테 이동혁 옹룡룡룡룡룡룡룡룡 통화 내용도 이거잖아요. 옹룡룡룡 전화하면 이거 한 2, 3분 하다 끊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는 희철이 형 잠깐만 이게 야 미션이다 이거 와 상형 문자네요. 이거는 희철이 형이 읽어야 돼요. 제가 화면 좀 잠깐만 희철이 형 방에서 노래 숙소 아니 그 화면 말고 이 화면을 이렇게 그럼 괜찮아 오케이. TV를 당겨주시네 방에서 숙소 방에서 노래 아 잠시만 뭐 하신 거예요 없어져 다시 네. 희철이 형 아니, 방에서 노르니 끄오 사우넌 뭐야 이간이 우릴 만튼 만든 거야? 야 글씨가 진짜 아니 이거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마요. 야 너가 읽어봐. 숙소 방에서 노래 끄고 싸우던 상황이 생각나네 형. 야 저게 그 시간이 있어. 우리를 만든 거야. 앞으로도 소중한 시간 보내자. 아. 사랑해 형. 아. 저게 하트입니까 설마? 하트예요. 아 그리고 네. 심지어 시청자분들도 보이시죠? 네. 앞을 다 잘라 먹었어. 내가 보는 거는 어디요? 아, 저게 지금 잘려서 보이는데 아, 저희가 그래요? 나중에 이거 올려서 원본 보여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아, 아, 맞아 네네. 맞아. 우리 방에서 진짜 네네네. 그때 그게 네. 이제 숙소 살 때. 그러니까 맞아요. 둘은 약간 조금 더 약간 그런 애틋함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우리는 진짜 제가 이제 처음에 서울 왔을 때 동해가 이제 데리러 오고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랑 네. 지금이랑 네. 많이 좀 바뀐 것 같긴 해. 아 제일 많이 바뀌었죠. 형, 형 사람 됐어요. 신기하다니까. 형 사람 됐어요 진짜. 아 근데 저도 그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나는 안 건드리면은 뭐라고 안 하고. 맞아 맞아. 뭐 개인주의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우리가 과도기였잖아요. 네. 멤버들 서로 이제 알아가고 네. 막 그런 시기였는데 와 그게 벌써 한 7년 전 만약에 이게 늦덕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최근에 팬이 되신 분들 네네네. 그분들은 진짜 만약에 옛날의 형을 만약에 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보고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진짜 옛날에 맞아 그때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약간 인상도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낼 줄 알았다면 저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저도 형도 힘 빠지고 저도 힘 빠지고 사실 저도 그런 미션을 받은 적이 있어요. 미션이었어? 네, 제가 무슨 뭐 싸움닭입니까? 오더가 떨어져서 저한테도 오더가 떨어진 게 있어요. 누가 오더를 내렸죠?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있었어서 맞아 그때 동해 씨랑 많이 싸웠죠. 네, 그때는 뭐 어렸으니까 또 맞아요. 이렇게 네, 네. 아까도 그러고 네. 17살 네. 엘프시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거를 이제 사실 공감은 잘 못하실 거예요. 사실은 네. 뭐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별님의 제보를 한번 볼게요. 네. 아 닉네임 신데렐라는 어려서 초심 못 참음.
희님이 데니 바라보는 눈에 꿀 떨어지고 데니도 희님 바라보는 눈에서 애정 쏟아지는데 이걸 보면서도 그럴 수 있을지 궁금해요. 멤버들 나와서 초심 참기 했을 때 너무 좋았어서 희님의 초심은 어떨지 또 그걸 바라보는 동생들의 표정 여전히 애정 가득 눈일지 궁금해서 자료 창고를 열어봤습니다. 이미 내성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별님들 마음 내 마음이라 보고 나서 또 한번 해주면 안 되니 초심 참아주면 안 되니 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자 요 이어폰을 꽂아주시고 자 희철이 형의 초심 참기 자 과연 참을 수 있을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해주시죠. 사진 찍었어. 눈으로 찍고 지금 인화 중이야. 심장에서 서정민 주제가 있는데 뭐 이런 코가 나 있어. 그대는 귀여운 나의 검은 고양이 새빨간 리본이 멋지게 어울려 그러나 어쩌다 토라져버리면 아니 희철이 형 아침 촬영이어서 그 기분이 안 좋았을 때 같아요. 영혼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이때 그 촬영 그 기억나요 혹시? 이거 뭐지? 반올림인가? 반올림 반올림 맞죠? 약간 멘탈이 좀 나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어디서 찾았지? 팬분들이 찾아주신 거예요. 맞아요. 왜 찾아 얘들? 우리 별님들이 팬분들이니까 찾아주시죠. 네. 네. 우리 별님들이 반올림 2의 네. 중간에 그 대사 기억나요 요거? 아 이거는 네. 제가 이 당시 때 촬영할 때보다 이 이후로 저를 놀리는 용도로 너무 많이 쓰여서 대성이 그래도 매번 좀... 들을 때마다 네. 매번 멘탈이 나가네요. 내일 또 들으면 또 나갈 것 같아. 어 근데 진짜 약간 피곤했나 봐. 이날 아침 촬영했어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옛날에 뭐 이제 네. 그때 이제 강타 형이 하셨던 러브 올리게 이제 저도 맞아, 이제 맞아, 맞아. 나가게 됐어요. 맞다 맞다 네. 맞다. 근데 네.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제는 연예인 이런 걸 아니까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어린 나이고 제가 또 시간 약속은 칼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소위 말 이제 막 데뷔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 약속을 거기 네. 조연출 분이신가가 네. 해주신 거예요. 스탠바이 아, 시간. 스탠바이 시간을 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네. 나는 그냥 약속은 자 흘러가는 대로 지키나 보다 했죠. 잘 지켜 맞아. 근데 예를 들어 저녁 오후 5시에 들어갔는데 5시에 네. 이렇게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네. 스태프들이랑 6시가 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물어봤어요 매니저가. 네. 근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네. 완전 신인인데. 맞아요. 그쵸, 맞아요. 막 그냥 약간 막 이러고 네. 왔어요. 한 네. 시간만 더 기다리죠. 그래서 6시가 됐어요. 네.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좀 뭐 좀 계세요 계세요. 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왔죠. 노래방 갔다가 어 진짜 촬영을 안 하고? 네 그 이후로 촬영장을 안 갔어요. 대박이다. 아니 왜냐면 시간 약속을 어긴 거 아니야. 형 대박이다. 그때는 나도 아 그래도 되는지는 몰랐지. 지금이면 당연히 안 그러는데 그때는 나는 약속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그 뒤에부터 촬영을 안 갔어요? 네 안 갔어요. 그래서 그냥 아니 이게 뭐냐고 그래서 매니저 형이랑 우리 스타일리스트랑 아 기분도 안 좋은데 노래방이나 갔다 가자 해서 노래방에서 그 매니저분들은 어떻게 그 뭐 보고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회사에 보고를 했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왜 가서 희철이가 가재? 예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는 자기는 필요 없다면서 집으로 가재는데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아 그럼 그 씬을 날렸어요? 그 네 날리고 그냥 저는 그 이후로 안 갔어요. 그럼 거기서 날 안 찾았을 걸 모르겠다. 아 잘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네. 그 반올림에 안 나갔어요? 근데 야. 이 얘기를 진짜? 자세한 거를 제가 강타 형한테 들었거든요. 보통이 아니야. 강타 형은 현장에 있었으니까 막 찾더래요. 그러니까 희철이 그 친구 어딨어? 희철이 어딨어? 근데 이제 같은 회사니까 너무 황당하게 희철 씨가 지금 노래방에 있다는데. 뭐? 왜? 아니 시간 약속을 안 지켜서 집으로 갔다는데 그래서 강타 형이 그 상황에서. 아, 러브홀리 희철이가 연습생 때부터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수만 선생님께 늘 들었는데 와 진짜 시간 약속 어긴다고 진짜 지불을 가는 신인이 있구나 이래서 그걸로 아직도 이제 강타 형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강심장이야 진짜. 아니 진짜 여러분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멋있어. 시간 약속 난, 어기면 형, 난 멋있어요. 기다린 사람이 너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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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데니쇼야. 아니 나는 그때는 나도 어려서 뭐 이해를 못할 수 있겠지만 아니, 지금은 맞아요. 좀 이해해. 왜냐면은 그래 시간 약속 중요하니까 우리도 그래 우리가 무슨 없는 네. 시간 우리는 시간이 뭐 하루에 뭐 30시간을 사냐고요. 또 아무리 신인이지만 그래도 이게 또 어느 정도 상황 설명도 좀 해주고 이제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아니 예전에 아니니까. 뭐 그 뭐냐 우리 예전에 멤버들끼리 막 호프집에 있었는데 생각이 나실 거예요. 어느 잘 기억이 안 나는 어느 선배님이 희철아 술 한 잔 뭐 같이 하자는데 희철이 형 그때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 거야. 아, 나 너무 기억난다. 그래서
어, 저 지금 안 마실래요. 그래서 어? 아니 형이랑 한잔 하자고. 어. 그러니까 아, 전 지금 안 마실래요. 그래서, 너 지금까지 마셨잖아. 그러니까 지금 안 마시고 싶은데요. 그래서 선배님이 살짝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선배랑 한잔 하자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안 마시고 싶다는데 형 나 이러면 불편해서 나 진짜 집에 갈 거야 하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죠. 어, 아니야 집에 안 갔어요. 집에 안 가고 하다가 전화 왔나? 아니야 그때 어. 안 가고 저 선배님이 이러시면 저 지금 기분 좋게 놀고 있었는데 나 집에 가고 싶어진다 지금. 아 내가 깡패냐고. 아 근데 그 선배님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너 남자다. 아 그 다음부터 아, 이제 맞아. 그 다음부터 이제 형 전 강요하면 하지 마. 전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즐기고 싶으면 즐겨요. 근데 지금부터 마실게요 해서 딱 마셨어요. 그러니까, 강단이 있었어요. 아, 아, 그 형이랑 지금도 굉장히 친하고 아, 누군지 힌트 드릴게요.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여기서 그러잖아. 네 생각, 우리 생각. 아니야. 그분은 아니야. 그 아니에요? 이분은 아 후진이 없는 아, 분이죠. 그 형이구나. 아, 후진이 없는 분. 아 그 형이시구나.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전진 선배님이죠. 전진 선배님이랑 그 이후로 그때 저 어릴 때니까 그래서 전진 형이랑 이제 하다가 전 지금 안 마시고 싶어요. 어 뭐? 저 지금 술 마실 기분이 아닌데요. 아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랬더니 아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진이 형 우리 엄청 아끼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다 진이 형이 야 속으로 진짜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이랬을 텐데. 맞아. 야 희철아 너 남자다. 너 마음에 든다. 너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러더니 진짜 진한 포옹을 해주시고 너 마시고 싶다 얘기해. 그러더니 갑자기 네! 그리고 바로 이제 기분 또 좀 있다가 또 좋아져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형 형 지금 기분 너무 좋아요. 마셔요. 아니 그리고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 그 저희 지금 대표님이 되셨는데 네. 대표님이 야 니네 씨 안 되겠어. 네. 니네 다 운동장으로 따라와 그랬어. 아. 근데 희철 형이 씨 하면서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왜 가는 거야 하면서 계속 시시끄러면 가. 가서 이제 운동장에 그때 초등학교였어. 초등학교 운동장에 담을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너네는 단체 기업을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단체계 받을 거 그죠? 네. 내가 왜 받아야 돼? 쉬, 막 계속 그러는 거 그죠? 김시원 너 이렇게 꽁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열 바퀴 더라 그랬어. 네. 그랬는데 희철 형한테 야 너 안 받고 싶어? 네. 그래서 너는 왜 안 받고 싶어? 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받아야 되죠? 그럼 너 집에 갈 거야? 네. 너 갈 거야? 그래서 네. 지금 갈 거야? 네. 진짜 갔어. 나 너무 기억나. 그때 왜냐면 저희가 이제 연습생 때고. 저희가 정말 단체 생활엔 일도 안 올리는 사람이에요. 단체 생활을 이제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단체로 좀 이제 좀 해야 돼서 이제 그 지금 이제 대표 형이죠. 맞아요. 우리에게 다 같이 우리 뭐 좋은 일 있을 때도 다 같이 뭔가 힘든 일 있을 때도 다 같이 그리고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다 같이 이거를 늘 우리한테 단체 생활을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그때 어떤 동생들인가 뭐 약간 실수로 인해서 맞아요. 다 같이 그러면 멤버는 하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다 같이 멤버는 하나니까 이제 단체 기합을 운동장에서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직 아니 제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받아야 되냐고. 맞아. 그래서 막 그때 신동이었나 막 엉엉 울면서 맞아. 형 미안해요. 그래서 나는 막 계속 아씨 뭐 방송이니까 욕은 못하는데 네. 계속 거기서 누가 봐도 다 들리게 혼잣말로 아이 열려들 아 저 강아지 아이 열려들 계속 그러니까 야 김희철 너 단체로 받기 싫어? 네 왜 받기 싫어? 신기하다. 왜 받아야 되는데요? 너 멤버 아니야? 제가 절 멤버로 생각했으면 잘못 안 했겠죠. 솔직히 나 틀린 말은 안 하잖아. 아 참 말도 잘해. 그래서 너 그럼 집에 가. 네 이러고 집에 갔어. 근데 내 생일이었던 것 같아 그때가. 아 진짜로? 그치? 맞다. 그래서 내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그래서 맞아 더 열이 받았던 거야. 너무 열이 받았어. 기억나. 막 이러고 있을때 그때 멤버들이 맞아. 나 숙소에 혼자 에이, 막 열받아서 막 숙소 물건 막 다 때려부시고 있는데 에이. 멤버들이 케이크 맞아. 그래서 아, 우리 기합 받고 너는 기합 받고고 나는 생일이었어 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있는데 케이크 갖고 와서 또 막 서로 막 안으면서 막 감동해 눈물 흘리고 어린 나이에 정말 저희끼리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네. 와. 재밌게 살았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지금 제가 갈 시간인데요? 지금 5시 50분인데 아니 이것만 하면 돼 이거 네. 지금부터 아, 메인, 네. 지금부터 게스트 맞춤 공식 코너입니다. 시그널 네. 주세요. 시그널 주세요. 네이버 나우의 오빠들이 떴다. 세상에 온갖 생색은 다 받아주마. 여기도 생색 저기도 생색 생색이 콸콸콸 생색 정보통 땡겨.
아, 우리 박기량 선생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셨죠. 자, 우리 별님들이 또 엘프들이 우리 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네. 그 마음을 확인해보는 그런 코너인데 네. 생색 내는 코너입니다. 생색 정보통.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우리 희철이 형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남편까지 가출시킨 희님이라는 분이네요. 와. 이 정도면 제가 너무 크게 잘못한 것 같은데 너무 나쁜 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덕질에 늦게 눈뜬 1인으로 남편 몰래 희님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불패에서 우연히 오빠와 같은 한량 방파에서 게임도 같이 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은 몇 안 되는 성덕 중 한 명이에요. 아, 제가 작년에 찍었던 게임 모바일 게임이죠. 네. 동방불패 희님 시리즈 남편 몰래 희덕이 오, 나 이분 알아. 이분 나랑 그래요? 사냥을 많이 다녔어요. 아, 그러니까 남편 가출. 제가 아이, 동방불패 정말. 이 게임에서 서버 1등이었거든요. 아, 이렇게 같이 사냥 다니느라고 이렇게 된 거네. 네. 어느 날 오빠가 저희 남편을 가출시킨 사건이 생겼어요. 키키키키. 웃을 일입니까? 저기 시청자들. 뭐. 그날 같이 게임을 하던 귀기마개님이 네? 제 닉네임을 보시더니 네. 남편은 지금 뭐 하는지 물어봐 주셔서 퇴근 전이라 아직 안 들어왔다고 채팅창에 글을 남겼어요. 아, 귀마개라고 네. 유명 이제 스트리머 분이 있습니다. 저랑도 굉장히 친한. 네. 그래서 귀마개님이 아직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답니다. 라고 읽어줬는데 네. 그걸 들은 오빠가 남편이 집을 나갔다고? 라고 하셔가지고 아. 기억나세요? 아, 그러니까 아~ 실제 가출한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밑에 무섭다. 남편이 가출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출은 아니었습니다. 와우. 우리 희님은 이렇게 팬 남편 가출할까봐 걱정해 주는 멋진 사람이에요. 이건 팬 아니어도 당연히 남편이든 아내든 가출하면 그렇죠. 걱정을 하는 게 되죠. 이름도 기억해 주는 스윗한 사람. 저희는 오빠와의 행복했던 추억으로 이 허마디허만 세상 잘 버티며 살아가고 있어요. 네. 오빠도 언제나 지금처럼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철없이 이대로 있어주세요. 그리고 저 내일 생일인데 현정아 생일 축하해 한마디만 해주세요. 데니쇼 화이팅. 이게 한 글에 내용이 네.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이제 현정아 생일 축하해 일단 한마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정이 우리 현정이 생일 축하하고 뭐 저런 말이 있더라고. 남편과 아내 부부가 점점 이제 의리? 정으로 산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나는 의리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정도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래오래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 제발 나중에 남편까지 가출이 아니라 남편이랑 법원 다녀왔어요 희님 이런 사연은 영원히 보내는 일 없도록 도장 찍었어요. 안 돼 안됩니다. 네. 자, 생일 축하해.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사연은 네. 우리 꼬무리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희님을 모 프로그램에서 보고 너무 잘생기셔서 입덕했잖아요. 잘생겼죠. 제가 정말 외모만 보고 반한 사람 희님 포함해서 딱 두 분이에요. 오. 그리고 저 발라드 안 듣는데 주기적으로 듣는 발라드가 딱 세 개 있어요. 수필, 옛날 사람, 그리고 예전에 영스트리트에서 부르신 희님 버전 말리꽃. 아, 규현이도 갖고 다닌다는 이 말리꽃. 그때 고음 됐을 때. 그때 고음 됐을 때, 목 고음 나가기 전에. 때. 네. 제가 희님 샤우팅을 무지 엄청 좋아하는데 전에 락밴드 고민한다고 하셨잖아요. 전 찬성이에요. 희님 고음 들을 때 속이 뻥 뚫려요. 희님 높은 음으로 깍깍깍 웃으시는 그 까마귀 웃음소리도 정말 좋아하는데 예능에서 많이 못 듣는 게 아쉬울 뿐이에요. 네. 그래서 듣고 싶어서 영상 첨부했어요. 듣고 웃어주세요. 희철 오빠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데니 오빠들은 말 안 해도 사랑하는 거 아시죠? 말해야 알죠. 모르신다고요? 그럼 말해드려야지. 사랑해요. 말해주셨네. 그러네요. 자, 영상... 보내온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보여주시죠. 뭐 이딴 프로가 다 있어 진짜. 아니 이게 뭐예요. 요새 요런 웃음소리를 좋아하신대요. 이게 요... 아니 제가 예전에 고음이 매끈하게 잘 됐을 때는 네. 그때 연습생 때는 동해랑 우리가 노래방을 진짜 많이 갔어요. 맞아요. 그럼 그때 이제 소찬이 누나의 TRG 있죠. 원키로? 그걸 제가 원키로 부르고 진짜? 그랬었어요 옛날에. 원키로? 아니 예전에 진짜 고음이 많이 올라갔어요. 완전 고음 진짜. 그리고 옛날에 특영이랑 투샤이라는 그 노래. 맞아. 원래 우리 팀에서 그냥... 고음 담당이었어요 사실. 맞아. 맞아. 예전에 고음 엄청 했었죠. 옛날에 슈퍼주니어 막 이런 것도 혼자 나오고 목에 막 피나고 형들 좋아해가지고 슈퍼주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목 나가요. 락밴드는 어떻게 뭐 좀 고민을 예전에 막 했다고 이제 사연이 왔는데 막 음악 워낙 좋아했으니까 지금은 어때요? 생각이 그래도 아직은 뭐 그래도 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락 음악 좋아하고 저도 아직 그 음악에 대한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항상 이제 90년대 락 음악 제가 좋아하는 뭐 밴드 음악들 듣고 또 동해 씨한테 노래 달라고 그럴 때도 약간 그런 느낌 락 발라드 타협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락 발라드 느낌 맞아요 그건 락 스타일로 맞습니다 잘 근데 그런 게 잘 어울려 잘해요 마이너하고 락 스타일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나 김정민 형 노래 부를 때가 참 좋아 이제 그렇지, 눈물을 가 아니 얼굴에 아니에요? 김민정 형이랑 김정민 형이 같이 있어요. 그거 혹시 들어봤어요? 상상 더하기. 아, 그거 제가 들어봤어요? 안 나오는 프로는 안 봐가지고. 아, 상상해, 상상해, 상상을 더해서. 아, 약간 저는 깜짝이야. 상상해, 상상해, 상상을 더해서. 하시거든요. 아, 근데 똑같아. 자, 떴다 오빠를 김정민 형이 부른다면 내가 떴다면 더 외쳐 오빠, 오빠. 그래서 중요한 건 저 형은 약간 모션이 재밌어서 그래. 아니 목소리도 목소리인데 이게 묘사를 너무 잘해. 예전에 라디오스타에서 혼자 다 했잖아. 우리 그때 재밌었는데 우리 콘서트 때 했던 거. 장난 아니었지. 형 혼자 다 했지. 맞아. 아이빌리브 우리 그때 진짜 재밌게 놀았는데. 네, 제가 마지막 사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네. 닉네임 02년생 엘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엘프가 된 희님 고향 원주에 사는 02년생 엘프입니다. 때는 4월 20일 희철 오빠가 원주시 홍보대사 위촉식을 하러 원주시청에 오신 날이에요. 뉴스로 홍보대사 위촉식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당일 대학 수업도 땡땡이 치고 갔습니다. 오빠는 오자마자 바로 시청으로 들어갔고 한 30분이 지나서 나오셨는데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걸 보더니 자기 찍지 말고 우리 같이 찍자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야, 이거... 그때 정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기분 아세요? 오빠를 본 것만으로도 기쁜데 사진 찍자 하다니 나 진짜 행복하고 네 그래서 오빠랑 셀카를 찍는데 진짜 카메라를 든 제 손이 너무 떨렸어요. 그러고 시청을 나와 횡단보도 앞에 서서 오빠의 마지막 모습까지 보려고 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신호가 풀리자마자 오빠가 창문을 내리더니 횡단보도 저밖에 없는 저에게 인사를 해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진짜 그날 오빠랑 인사를 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사인도 받았답니다. 네,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엄청 하고 다녔고 그래서 데니쇼에도 생색 한번 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데니쇼 희님 수주 화이팅. 네, 평생 엘프랑 함께 해주세요. 늦었지만 늦덕이지만 네 항상 누구보다 열심히 덕질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 한 장에 지금 잘못 읽은 게 너무 많은데요? 아니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각색을 해요 중간 중간. 네. 네. 아 기억납니다. 네. 아니 제가 이게 저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이제... 약간 급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찍지 마 하다가 이미 찍힌 거 알고 같이 찍을까 이렇게 약간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고. 태세 전환 아니에요?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데 요즘에도 가끔 이제 현장에 와주시는 팬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왜냐면 녹화 시간이 워낙 기니까 맞아요, 맞아요.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래도 오시면은 근데 여러분 이거 약속은 못해요. 왜냐면 네. 제가 기복이 있기 때문에 매일 그날. 기분이 좋으면은 그냥 네. 사진 막 찍어주거든요. 네. 근데 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 안 찍어주고 촬영하면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가끔씩? 지금 오늘 여기만 해도 나 여기 사실 집에 가려고 했다니까요. 아, 맞아 맞아 문 안 열어줘서 아 여기 진짜 대우가 안 좋네. 완전 그리고 확실한 건 여러분 제가 사인은 근데 잘 못해드려요. 왜냐면 글 쓰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사인 그 약간 그림도 그래. 차라리 사진은 찍어드려요. 근데 사인은 제가 잘 안 해드리니까 여러분 확실히 혹시 이 데니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 사인 요청은 하지 마세요. 사진 요청하면은 제가 컨디션 좋으면은 막 찍어줍니다 저는. 그리고 그 어플 있죠. 뭐 스노우라든가 사이메라 이런 것 좀 미리 좀 깔아두세요. 아 기본 카메라 말고. 아 기본 카메라 어플로. 메이크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카메라 이제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런 거 항상 갖고 다니시고. 자 그리고 확실한 건 또 팬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또 못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찍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또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그렇죠. 맞아. 그리고 한 두 명 찍고 집에 가면은 차라리 안 찍어주는 이만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확실하네요 성격이. 저는 확실히 왜냐면 그 찍어준다고 뭐. 나쁠 거 없잖아. 맞아요, 너무 맞아요. 너무 고맙고 맞아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 또 보러 오신 분들이 대신 맞아요, 사인은 맞아요. 안 해줄 거야. 알겠습니다. 힘드니까. 자 그러면 세 분께 사연 보내주신 세 분께 네. 자 우리 선물 소령이 선물 뽑아가지고 드릴게요. 세 개 뽑아주시면 세 개 뽑아주세요. 돼요. 아니, 이따위 선물이 나오는데 이걸 선물이라고 생색을. 가끔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우리 데니쇼 시청자분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486. 4 8 6
요걸 굉장히 삐삐 쓰셨던 분들은 알 텐데. 굉장히 익숙한 번호네요. 486. 자, 그러면 남편까지 가출시킨 희님께는 4번 베스킨라빈스 핸드팩 세트 드리고요. 네. 그리고 꼬모리님께는 던킨 얼주가 콤보. 야, 내 거랑 너무 사이즈가 다른데? 아니야, 오늘 좀 좋은 거 많이 나오네요. 02년생 엘프님께는 스타벅스 달콤한 돌체 커플 세트. 오늘 잘 뽑았다. 근데 이 촬영에 다 안 먹는 거잖아, 이거. 전 먹을 줄. 이분들께 드리는 거죠. 난 안 줘? 예. 네. 아까 줬잖아요, 여기. 아까 자신 있어 음원 드렸잖아요. 네. 여기 자신 있어 음원. 진짜.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어요? 네? 끝났죠. 희철 씨 가야 돼요. 지금 6시예요, 6시. 아. 네. 아, 끝났죠. 네. 아, 예. 제가 메이크업이랑 머리를 한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어요. 아, 근데 난 듣고 아까 피디님이 저희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메이크업 했어? 그래서 네. 우리 했는데 네. 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희철이가 메이크업 한다고, 그러니까 디니가 했으면 한다고, 안 했으면 안 한다고. 난 자유로운 프로인 줄 알았거든요. 기본만 어느 정도. 오늘 머리도 오늘 김스가 여기 그러니까. 무지하게 살려서 네. 일본 애니메이션 큐티하니 머리처럼 났네 여기. 근데 예쁘게 약간... 오늘 캡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여이스더 누님 같기도 하고. 네. 여이스더 누님. 여이스더 누님 느낌 있죠. 여이스더 누님 성격 진짜 좋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비슷하다. 오늘 자. 어떠셨어요, 오늘? 질문 물어보는 목소리 톤이 그게 최선이에요? 아니 확실히 이 그런 게 있어요. 그 재밌죠. 멤버들끼리는 일을 잘 안 하고 싶은 거 뭔지 알죠? 아, 뭔지 쑥스럽단 알죠. 말이야. 아, 맞아요. 수줍고. 근데 차라리 내 프로그램에 멤버가 나오는 것보다 멤버 친다. 프로그램에 내가 나가는 게 마음은 좀 더 편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나아요. 확실히 그게 나아. 이게 진행을 하려면 막 너무 막 이상해 기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야. 아니 어떠셨냐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가셔야지. 앞으로 뭐 계획이라든가 근황 토크를 전혀 안 하는 프로그램은 이게 처음이었고요. 근황은 다른 데서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일단 요거 드려요? 아, 필요 없어요. 네, 빈 정상했습니다. 저도 안 가질 거고요. 저 X는 이동의 그 맞아요. SNS 마크 네,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저건 뭐 밀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밀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빌고 있는 거예요. 아, 본인 상품이에요? 아, 그 뭐냐 네. 희철 씨한테도 갈 거예요. 기다려 주세요. 아, 이거 너 뭐 사업 같은 거 하는 거야? 뭐 많이 아니, 하는 거 같아요. 아니 어떠셨냐고요? 나 진짜 짜증 나네. 아, 그거 얘기해야 끝나요. 아까 문이 닫혔을 때 그냥 집으로 돌아갈 걸 이 생각을 했네요. 아, 우리 네. 다시 한번 느끼는 건 네. 이동해가 라디오 진행을 한다는 데 있어서 네. 깜짝 놀랐고 이런 지금 너무 재밌다. 아니 질문을 했으면 좀 들어주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저는 이 저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카메라 감독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너무 이분들께 죄송할 정도로 MC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지 않나. 아니 얼마나 즐겁게 놀다 가시는데요. 네. 네. 나중에 이제 히스토리에 동해 씨를 꼭 네.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 오늘 또 제작진 분들도 프롬프트 읽잖아요, 제가 이렇게. 네.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제가 제작진들한테 죄송해서 제가 거의 다 읽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우리 히스토리에서 쓸 수 있는 네. 이런 별님 같은 거 네. 하나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동해 씨는 그러면은 한번 히스토리를 가는 거예요? 만약 초대해 주시면 좀 그때 좀 편하게 좀 가고 싶어요. 와, 오늘은 얼굴 보자마자 뭐 눈 대본도 안 들어와요, 눈에. 네, 가서 알겠습니다. 네. 편하게 네. 또 좋은 시간 나누길 바라고요. 자, 오늘 마지막 클로징 가수를 모실 시간이죠. 네. 오늘은 짧게 강렬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요거를 또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 우리 디엔이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고마워요. 네. 자, 정말 첫 무대가 생각나네요. 그 음악방송 뮤직뱅크를 보는. 아니, 저희 클로징 할게요. 클로징. 네. 요것만 같이 읽어주시면 네. 돼요. 네. 자, 옛날 느낌 잘 살려서.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의 보성미남 은혁. 저는 바다 같은 남자 동해. 신데렐라 희철입니다. 우리는 슈퍼주니 어요. 자, 슈퍼주니어의 우리에게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데니는 내일 또 만나면 안 되니. 디엔이 천방 무대를 얘기를 못하네요, 끝까지. 네,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아, 이런 젠장. 노래 나가는 동안에 살짝 해주셔도 되는데. 아, 됐어. 두 분 다 나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장면도 버릴게 없어. 겁없이 뛰고 엉망진창이 프로그램에 나왔네요. 한땐 연습 같은 세상도
아직도 안 우려졌어. 하나도 우려지지가 않았어. 이걸 핥아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전혀 맛이 아무 맛도 안 나. 체리. 한 줄